뒤에 군가요? 네. 예. 뭐 어떤 내용 배우셨나요? 뭔가를 갖고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죠. 주로 애완동물들이네요. 잠시만요. 오케이, 시작하겠습니다. Do you have a pet? Do you have a pet? Do you have a pet? 오케이, 그래서 have의 뜻은 뭐예요? 가지다, 먹다,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는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? 그러면 무슨 시예요? 하다시.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들어있다? 뜻으로 가지고 있는 두. 두 또는 더즈가 숨어 있겠죠. 여기 위에다가 선생님이 이거 쓰겠죠. 지금 컴퓨터가 좀 느린데. You have가 있는데. You have는 무슨 뜻이에요? 가지고 너는 가지고 있다. 뜻이죠. 누가? 네가 다 가지고 있다. 네가 애완동물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은? You have a pet? You have a pet인데 묻고 싶으니까 Do you have a pet? Do you have a pet? 아니 왜 이렇게 느리냐? 그래서 물어봤더니 Yes, I do. I have a pet. Yes, I do. I have a parrot. Yes, I do. I have a parrot. 오케이. 그래서 나는 그렇다라는 뜻이 두고요. 그러면 이거 지우고 뭘 써도 돼요? 나는 그렇다라는 말은 애완동물을 뭐 한다? 가지고 있다란 뜻이니까 똑같이 두 자리에 대신 뭘 써도 상관없어요.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 영어로 할줄 모릅니까? Yes, 두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냐고요? 그게 영어로 뭐예요? 애완동물 갖고 있다. You have a pet? 응? 애완동물 갖고 있다가 Do you have a pet이 애완동물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까? 뭐라고요? 밥안 먹었어요. 예, 뭐라고 물어봤더니 Yes, I do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Do you have a pet? 여기 앞에서 Do you have a pet? 이라고 물어봤죠. Do you have a pet이 무슨 뜻이고?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니? 그럼 have a pet은 무슨 뜻이에요? 애완동물 have, 가지다, a pet, 애완동물 갖고 있다죠. 그래서 do는 뭐 대신 왔다? 오케이, 그 다음에 그 뒷문장 읽어보세요. I have a pet. parrot의 뜻은 앵무새. 앵무새란 뜻이고 무슨 시예요? 이름시. 이름시고 parrot은 뭐의 한 종류예요? 펫의 한 종류죠. 그러니까 네.
나머지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하다시 have가 들어있는 문장을 가지고서 뭘 갖고 있는지 묻고 답하는 것들을 배웠네요. 그래서 Do you have a pet? Do you have a pet? Do you have a pet? 물어봤더니 Yes, I do. I have a goldfish. Yes, I do. I have a goldfish. Hey, goldfish의 뜻은 뭐고? 금붕어란 뜻이고, 무슨 씨고, 이름씨. 뭐의 한 종류예요? 그러니까, Yes, I do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? Do you have a pet?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? 오케이, 그래서 do는 뭐 대신 왔어요? Have a pet 대신 왔죠. Do you have a pet? Yes, I have a pet. 그래, 나는 애완동물 갖고 있어. 그 중에서 금붕어.